이제 있어요.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아, 스피드랑 넘어가보죠. 제가 멤버들에게 감동받은 일. 뭐 레몬이 내가 손키스를 했는데 닭으로 손키스를 해줬다. 쉽지 않은 거. 지민이 바쁜 와중에 나랑 같이 게임 어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공항 가기 전이었는데 그 시간을 좀 짬내서 짐이랑 같이 왔어. 한 시간 반이 왔어. 근데 좀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귀 피규어 갖고 싶은데 저한테 줬습니다. 와. 아, 뭐. 근데 어떤 피규어야? 이게 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싫었던 일 적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자꾸 귀가 자기 방 정리하면서 피규어를 나한테 그냥 던진다. 근데 마침 그게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우연히. 아니 제가 그게 있어요. 방청소를 할 때 이제 안 쓰는 옷들, 안 쓰는 피규어, 아, 이제 안 쓰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있으면 말없이 주고 갑니다. 진짜 말없이 주고 가는 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 그 이거 이걸 주고 써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어요? 나한테 갖고 줘. 그만 좀 놔두고 봐. 아니 왜 진영 아니 나 쓰레기를 버리고 와요 자꾸. 솔직히 나도 솔직히 말하면 방청소는 쓰레기였는 거 아니 저 아니 되게 놔두고 하고 조명 놔두고 왜 자꾸 놔두고 아 솔직히 딱 봤을 때 되게 조용해. 침대 위에 있는데 이게 왜 내 침대에 있는 거야? 침대 누구 건지도 몰라. 그래서 나중에 비한테 가서 야 혹시 이거 좋냐? 아 형 그냥 가지라고 줬어야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게 올라가 있어. 아 이 친구 또 나한테 버렸구나. 원래 마침 내가 그걸 가지고 싶었단 말이야. 와 근데 이거 형 오늘도 놔뒀어요. 여기 말 마실 때 야 얘기 아니에요. 말 마실 때 아니 이거 왜 자세요? 아니 이거 침대 위에 오래된 베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발받침 됐어 그게? 뭐지? 이런 푹신한가 대봤어요. 발받침 때였구나. 아, 야, 아, 말을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야. 뭐지 이제 써주고 싶어. 에모지에다가 아 진짜. 자 그럼 나 전에 정국이를 넘어가볼게. 정국이 정국이 한번 해봅시다. 뭘 물어봤어요? 슈가이 저한테 방법을 물어봐줬습니다. 그거는 이게 왜 진짜 슈가이가 이기는 거 아니야? 진짜 감동받은 게 없나 봐. 와. 야, 또 내가 그런 게 얼마인데? 그때 고마웠다. 아, 저는 이제 최근에 저는 이제 과거를 잘 기억 못해요. 그래서 좀 최근에 저희가 좀 최근 일이에요, 보면. 네, 그래서 랩 모양은 상상에 복잡한 얘기. 그렇죠. 요즘 또 정국이가 또 지민이 형은 가끔 지민이 형 옛날 그거 뭐지 싸우자마자 이거 싸우는 거 보는데 내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가 그래요, 감독이? 아, 무럭무럭 전화가 좋다. 용대구나. 나는 이게 참 우리 선물을 하고 아까 뭐 이야기했지만 뭐 버리고 간다. 뭐 저도 이제 뭐 안 입는 옷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멤버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쵸. 뭐 멤버들 스타일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제 방에 들어오면 제 침대 옷이 버려져 있어요. 성 옷들이 좋은 옷들이야. 나한테 버렸나 싶은 그런 행운이 싸고 안 맞잖아. 네. 그걸 나한테 버렸다? 맞아요. 야, 사이즈가 작으면. 항상 제가 작아요, 사람이랑. 근데 이걸 소화할 사람이 휴가 같고. 예전 블랙진 딱 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블랙진 딱 있는데 뭘까 싶고 딱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맞아서 버리고 갔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고 갔다 이거 다 됐어요. 주고 갔다. 버리고 나한테 안 맞아. 아 진짜. 이런 거 그렇구나. 그런 건 내가 또 그걸 또 싸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싸서 제가 맞으면서 제가 이거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아 이번에도 제가 저에게 투척을 하고 간 청바지 촬영했죠. 저랑 같이 찍었어요. 완전 그 바지. 어제 촬영. 좋은 헤어스타일 나간 그 사진. 그거 진짜 입고 싶었는데. 그거가 제가 원래 그런 이 통이 있는 바지 입지 않는데. 그러게 입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리더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뭐 슈가 형이 저에게 선물해 줄래. 오. 그리고 호명이 이제 힘들 때 편지 써주고. 와, 진짜로? 네. 제가 잡았는데 이제 잘 때 옆에서 편지를 써주었더라고요. 와, 정말. 뭐 여기는 없지만 이제 또 랩몬 형도 이제 저 잘 때 저는 그때 실눈 뜨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제 침대 옆에서 이제 제 침대 사뿐히 이렇게 사뿐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훈훈하다, 야, 방탄 훈훈하네. 그래.
뭐 램보, 램보 씨도. 자, 이거 네, 이거 뭐 같은 얘기네요. 어, 슈가 형도 얘기했지만 슈가 형도 저에게 잘 버리고 갑니다. 잘 좋아요. 네, 잘 좋아요. 좋아하는 브랜드들 네. 제가 이렇게 서로 다 알죠. 아니 제가 입으려고 샀다가 그러니까 좀 이게 진짜 사이즈가 크거나 좀 잘 안 입게 되면 이게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네, 하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입거든요. 제 스타일 옷이 형님이 막 주고 그래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막 아니 심지어 막 확인해 주더라고 저한테. 야 광준아 너 그때 내가 옷 그거 놓고 왔는데 그거 봤냐? 막 그러면서 확인해 주고. 야 그리고 이게 막 휩쓸려서 어디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영한테 이제 이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제 비행기 항상 옆자리에 앉아요. 이름이 김남준, 김성진. 어, 야 이거 설렌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가방 제가 보면 항상 안쪽이에요. 창문 쪽이라서. 그치. 나 이제 가방이 좀 이게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렵잖아요. 꺼내기가. 이따가 꺼내야지, 나랑 진짜 꺼내야지 이러고 막 졸리니까 깨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영이 툭 던져놓고 이제 옆에서 게임이라고 했더라고요. 반대 딱 가방에 있는 거예요. 야 모니 크러쉬! 야 모니 크러쉬! 모여버렸습니다 진짜. 모니 거를 꺼내면서 같이 꺼내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 모니 이게 매너지 매너. 형 진짜 고마웠어. 저는 이 매너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 멋있어요. 오케이 저 해볼까요? 어 저는 이게 참 이게 고마운 건데 뭐 멤버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이게 있었어서 가지고 전 정국이가 이게 고마웠었던 게 좋은 곳에 갈 때 그렇죠. 좋은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지. 네, 항상 블루투스 스피커를 정국이가 두고 다녀서 아 좋은 음악을 크고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 근데 여기 이거 여기에 대해서 멤버들이 얼마 전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네, 싸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인간 네. 스피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모니. 네, 레모니한테 고마웠던 게 레모니랑 저랑 좋아하는 디자인의 인형이 발매가 되었었어요. 그렇죠. 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하나씩 인형을 넣어줬어요. 이게 잠깐 이게 설명을 할게 이게 네. 사실 품절이 돼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했어요. 네. 이제 구하는 김에 호비도 이거 좋아하는데 호비 걸 하나 더 사야겠다라고 해서 샀어요. 네. 그래서 호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이제 얘가 좋아할 줄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호바. 나 그거 하나 더 샀다? 이랬는데 호비가 뭐라고 했었죠 그때 저한테? 진짜? 나도 하나 더 샀는데? 저도 레몬을 위해서 레몬을 주려고 산 거예요. 똑같은 거 4개가 생긴 거예요? 네, 4개가 생긴 거예요. 진짜 돈 주셨어요? 그래서 저 태형이 줬습니다. 형 돈 주셨습니까? 나는 그거 아니 돈 주려고 나한테 좀 보여줘. 네. 그럼 제가 마지막에 하려면 이거가 나왔을 때는 분명 안 나왔지만 저희 촬영하는데 냉면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네. 태형이가 이렇게 냉면 고기를 와, 나 뭐라 좀 그거 쉽지 않은데 야, 그거 심지어 한 그릇이 두 명이 한 그릇을 먹었대요. 아 예산대로 한 그릇인데 고기를 형 먹어요. 근데 야 그 알죠. 사선거에서 오는 그 감동이 눈물이 나요. 또 막 태형이 막 그럴 때 약간 목소리 깔아서 먹잖아요. 형 뭐 먹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형이랑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 이제 예산으로 아 우정 여행 프로메스 너무 좋았어. 와 그렇죠. 이거 나왔을 때 이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정말 저희 우정을 확인해 주시고요. 형 저희 술친구가 되죠? 술친구입니까? 아 사실 뭐 저랑 지민이가 처음 숨었던 거는 지민이가 힘들어요 제가 술 잘 마시는 와이콜 팬 이렇게 동생들 힘들어 하면 항상 뭐 호비도 웃고 뭐 내가 가서 소주 한잔 사주고 그쵸 내가 자려고 하면 내가 자려고 하면 컴퓨터를 꺼주시죠. 와 이거 진짜 감동이 형이 아 저희는 저희 방에는 뭐 다른 룰을 정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누가 자료 고를 거면 하나만 멈추고 다 멈춥니다. 그냥 네 같이 갑니다. 아 이건 감동인데요. 막 감동인데 이거 룸메이트라서 필수죠. 진짜 감동적이야. 룸메이트 아니니까 이거 다른 방이잖아요. 진짜 감동적이다. 자 그리고 저의 배터리 호비 그래서 자 휴가 보조 배터리 우리 정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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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